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시나리오를 보니까는 22성 돌돌을 주말에 여는 시나리오. 위대한 데미안의 에디 공공보 주운자 6에 57 12성 에디터죠. 27% 5에 44에 05 22성 6에 50에 주업에 22성 6에 45에 04에 21% 15성 에디터죠. 5에 54 17성 크리 럭 솔샤 21성 27% 오션글 로이어링 티타늄 하트 아꼈네. 벌써 큐브 돌리다가 안됐구나. NP 세줄 섀도우 보조 좀 괜찮은 거 팔고 있지 않나? 아닌가? 방방공의 럭공공. 이런 시나리오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550억 정도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아직 유니온도 보다시피 좀 많이 부족하고, 네네. 또 이제 또그 7흑의 배지하고 세트를 맞춰서 네네. 방무 같은 걸 올리고 싶은데, 치료 배치 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치료 세트요? 네네. 7흑 세트가 아니라 뭐냐, 잘못 말했다. 보정 세트요? 그 몸파 배지 있잖아요. 치료 배지요. 아예 치료 배지.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로 루시드 격수는 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굳이 22성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냥 17성. 제가 그냥 끝을 보고 싶어서. 마지막 가신다고요? 네네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아케인 풀세트 가셔야 되는데, 놀공 리턴작 하셔가지고. 아, 또 그렇습니까? 끝을 가고 싶으면 또 치료 세트, 치륵 세트. 아하. 거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네네. 예. 어디가 목표입니까? 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래도 많이 강해지고 싶죠. 그러면은, 네네. 일단은 중간 단계로, 뭐 22성 줄도로 하실 겁니까, 지금? 아, 다그 모자, 네, 그러고 싶은데 이제 계속 터지는 거예요. 직작을 안 하시면 모자하고 되는 거잖아요. 신발하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직작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또 경매장을 보니까 22성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못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주고 사서. 약간 후회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 그럼 오션글로우는 놀장하는 겁니까? 놀장 할것 같은데, 네네. 그 마이링 거기 토드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 달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도대체 자기가 어디까지 맞출 거냐 이런 게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말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 상태에서 딱 600억 정도만 추가하고 네네. 이제 끝. 그럴 것 끝입니까? 같아요. 네, 600억 그게 이제 한계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보조를 바꿔야겠죠? 네, 그렇죠. 보조도 그냥 레전드리 유니크 사가지고 이제 돌려볼까 했는데 약간 좀 후회하는 게 있고요. 안 올라갑니다. 이거 990.
옵션 안 나옵니다. 돈 원하는 거. 네네. 제가 또 직장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아케인 한번 직접 해보시죠. 추억 같은 거 나올 때. 네. 아, 뭐, 루시드 볼 거면은 그냥 17성 돌돌이에다가 해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포스하고 이제 레벨만 맞춰주면은. 아, 그렇습니까? 네네. 루시드가, 하드 루시드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노멀 말하는 거였는데, 이제. 아, 그거는 대강에도 갈 수 있는 스펙이십니다. 네네. 아, 예, 예.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네. 500억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네. 나머지, 그냥 17성에. 예. 레전드리 에디 두 줄 정도만 써도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게임 플레이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이라서. 아, 많이 못 하시는 겁니다. 바쁘진 않아요. 아. 네. 그럼 전체적으로 메이플이 네네. 시간이 남으면은 거의 메이플에 투자를 할 정도로. 네. 그럼 전체적으로 17성 둘둘 정도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 루시드까지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네. 템 어느 정도 맞추신 다음에 235를 찍으세요. 아, 예. 거기 일단 그거는 템을 다 맞추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원래 다크나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너무 이게 사냥하는데 피로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섀도우 메이크 원키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235를 찍은 다음에 네네. 그냥 그 포스 올리면서 템도 좀 맞추시면서. 예. 유니온 올려가시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런 것 같네요.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이제 또 장신구는 또 어떻게 맞춰야 될지 고민이 있어요. 그게 자본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500장 들어가면은 놀장 끼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플라투스라든지. 예,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응축이 아쿠아틱 같은 거나 그렇겠죠? 아하. 아니면은 파플마토스 17성 정도? 근데 또 교불이라가지고 파플마토스 투자하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얼장은 놀장 또 비싸니까는 할 수 있는 게 얼장은 뭐 20성 이런 것도 있긴 하죠. 네네네. 좀 보고 있었어요. 네. 벨트도 이제 사야 되고 하니까 망토 견장 벨트 그리고 눈장 얼장. 네. 그리고 사고 이제 아이템 잠재하고 AD 바꾸는 거. 500억, 600억으로 가능할지 그냥 의문이 들기도 하고.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돼 있는 거 사오면 끝인데요. 아,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약간 후회해요. 그냥 한 번에. 네네. 한 번에 이제 다 돼 있는 걸 사올 걸 그랬는데. 예. 신발도 에디 하이 있잖아. 하이 어차피 큐브 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 에디 에픽을 바르시죠. 누구요? 이태민님 후원 2,5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리부트 팬셋 진단 부탁드립니다. 물결표 톡 확인해 주세요. 네네.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에디. 예. 다 큐브 해야겠네요 결국에. 결국엔 다 큐브 해야 되겠죠. 아니, 왜 토드 안에서 22성 찍었습니까? 아, 저도 그럴까. 그렇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니면 추업이라도 좀 많이 좋은 걸 사서.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추업이. 그러시더라고요. 추업 이거를 30%작을 네네.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추업 얘기했지요. 그분이 이제 별 22성 달기에는 추업이 많이 아쉽다. 그죠. 저도 딱 생각했거든요.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예. 아쉽지 않나. 아 그렇죠. 아 그런 진행이 될 것 같군요. 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뭐 저는 네 이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없습니까? 어 반지 4장 1번 이벤트링 2번 이모탈링 3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교과를 쓸 건지 네, 교부를 쓸 건지. 펜던트는 도미 메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죠? 그것도 돈에 따라 또 다릅니다. 아 그렇죠. 결국엔 다 돈 문제인데. 네네. 500억 아하.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도미 메커로 가야겠죠 아무래도. 네. 아 이제 더 없으십니까? 아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없는 것입니까? 아 딱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아 돈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군요. 예 되게 아, 복잡한 문제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